한번 내지 두번 정도 우리 회원님 중에서 강의를 이렇게 해오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전현학 박사님께서 이렇게 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전현학 박사님 강의 앞서가지고 간략하게 이력을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나눠드린 책자는 전현학 박사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도 이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또 빠지는 부분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현학 박사님은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전북대학교에서 건설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신지식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물 전문가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 수소연료혁신센터 연구교수로 계시면서 바이오세라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현학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강연 시간은 한 50분 정도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오늘 물 한 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마셔야죠. 건배. 완샷. 물을 가면 완샷. 또 오늘 아침에서도 또 중동 이슬람 유목민, 너무 참 좋은 강의 새로운 또 관점으로 중동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유목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우물. 그렇죠, 우물. 네, 우물. 우물이 있는 곳으로만 계속 로테이션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그쪽 문화의 그 삶과 우리 징기스칸, 그 알타이어, 우리 한민족의 어떤 삶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지금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예, 또 4,000년, 뭐 5,000년 전에 세계 그 문화 발상지가 이집트라고 했었는데, 저희 조상도 이집트 못지않게 오히려 더 오랜 역사라는 것을 오늘 제가 발표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 누구나 아는 뭐 물이지만은 그 물고기가 물을 알까요? 물고기가 물을 느끼고 듣나요? 물고기는 절대로 물을, 물 존재 자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공기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이 코를 한참 동안 막고 거의 이제 숨막혀서 죽을 때 그때서 공기를 느끼듯이 물고기는 전혀 물고 물을 못 느끼고 밖으로 나와서 거의 이제 팔딱팔딱 죽을 때 그때서 물의 중요성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고 또 조금 어렵지만 미시적으로도 저희가 물이 돼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 우리나라 민족의 그 역사가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좋은 저희가 제품들이 있는데 다섯 분, 딱 다섯 분한테 선물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자, 물. 물에서 왔다가. 물에서 왔다가. 물은, 우리 이사장님한테 어떤 의미로 그동안에 와닿았을까요? 물. 그냥 먹는 물이라. 아, 그냥 먹는 물이요. 예. 우리 저 회장님은 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물을 하면 호구가 생각나요. 호구? 물로 보냐? 나 호흡으로 아냐? 네, 우리 그만큼 아주 역할했겠죠. 우리 박찬자 지금. 아, 저요? 저는 그 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그 물의 소중함을 늘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저보다 좀 거시적인 또는 좀 추상적인 쪽에서 물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들은
그가 이제 경영 관련 새로운 항상 아이디어 변화 이런 쪽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물을 한번 바라보는 걸까요? 자, 이 단어는 이미 많이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사장님 같은 거는 더 잘 아시죠? 삼선양수 노자, 뭐 한 2000 몇 년 전에 노자라는 분께서 쓰신 책인데 그 상선약수 두 글씨입니다. 먹물에 먹물로 글씨를 썼는데 이 글자를 쓰신 서함 선생이라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먹물이 흙탕물이 오염이 된 물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 똥물, 오줌물, 흙탕물 당연히 오염된 물 아닌가요? 어때요? 네, 오염된 물. 네, 오염된 물이죠? 당연히 오염됐죠? 라고 했더니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남들도 다 생각하는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뻥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 한 30년을 붓글씨만 써왔어요. 저는 붓을 글씨를 쓰고 있는데 먹물이 검정고 오염됐던 먹물이 물이 증발이 돼서 하늘로 날아가고 먹가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 자체는 하늘로 날아갔는데 그 물은 바다 보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물은 예전에 어떤 스님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같은 맥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 아주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티한 그런 또는 뭐 사기 그런 사건이나 또는 뭐 살인 또는 나쁜 사람 만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지만은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아, 정말 나쁜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고정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 마음이 처음부터 나빴나요? 원래 마음은 그 사람 근본은 항상 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착했었는데 먹물처럼 원래는 물, 깨끗한 물이었고 먹가루가 잠시 혼합이 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도 잠시 혼란이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욕심을 낸다든가 너무나 과욕을 부린다든가 그래서 뭐 살인을 한다든가 좀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근본 바탕은 물처럼 깨끗한 원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근본 바탕의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상선약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뭐 물처럼 사는 것이다. 최고의 돈은 마치 물과 같으니라 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저는 그 물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은 항상 밑으로만 흐르더라고. 항상 겸손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웅덩이를 만나도 차곡차곡 다 채워진 뒤에 그 다음에서 흐르거든요. 근데 빈 컵이 있으면은 당연히 물이 채워질 텐데 우리는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지만은 우리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은 언젠가는 물은 채워지게끔 돼 있거든요. 기다리면 채워져. 근데 또 채워지면은 당연히 또 흘러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돈이 어딘가로 쓸 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기분 좋아하거나 너무나 과욕을 뭐 부릴 필요도 없고 또 돈이 없이 이렇게 가난한 빈 장이라 하더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외로울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물이 다시 채워질 테니까 그런 메시지가 이 상선약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물이
한자에서 물이 바람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물 분자는 H2O죠. H2O. 근데 바람은 O입니다. O2, O2. 그래서 O2로 해서 바람으로 날아갔고, 때로는 또 하늘에 별이 되고, 우리 태양은 98%가 수소입니다. 수소. 물 분자가 아까 산소하고 수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로 별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목성이나 뭐 토성 그런 쪽에는 얼음 이런 걸로 다 얼려져 있거든요. 그 별도 다 물 분자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결국은 나무에 떨어져서 나무에 흡수되면 언젠가는 물은 나무가 되고 또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고 이런 그 시가 있던데, 우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계속해서 한 20, 30년 전부터 사장님들은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올라갈 땐 보지 못했던 곳, 내려갈 땐 보았네. 자세히 보니 정말 아름다운 곳.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이제 한 50 이제 다 넘어지고 또 6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내려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내려갈 때는 새로운 각도에서 그동안 올라갈 때처럼 계속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왔는데 옆에 아름다운 꽃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이제는 다시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옆에 아름다운 그런 꽃도 구경도 하시면서 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는 물이었고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우리 씨드가 씨드 정장 단자가 조화를 이루어서 90% 물 덩어리들이 핏덩어리로 애기 아기 90%의 물 아기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밥과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 퍼센테이지가 70%, 60%, 50%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까요? 끊임없이 물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어제도 먹었는데 왜 물이 줄어들까요? 양 사장님? 케미컬적으로 전문가시니까 왜 물이 왜 줄어들까요? 물을 먹었으면 당연히 또 물이 더 많이 저장이 돼야 될 텐데. 증발해서? 증발해서요? 네. 그건 아웃풋이 커서 그렇겠죠. 아, 네, 그렇죠.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커서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 입장에서 이제 김치, 한국의 김치에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외에 나가면 하고 그러는데요. 김치 같은 경우 배추, 한국의 김치, 그다음 일본의 김치 맛이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김치는 싸각싸각하고 하는데 일본 김치는 물컹물컹하고 그것도 결국은 이제 물 분자 때문에 그 원인이 그런 것인데요. 한국의 김치는 물 분자들이 미네랄도 많고 뭐 육각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물이 무겁고 또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본 물 같은 경우는 아주 가벼워요. 미네랄이 적고 그래서 물 분자들이 결합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되죠. 소금물은 들어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계속 절이다 보니까 몸에서 계속해서 한편은 물이 빠져나가고 또 한편은 또 이제 선화라고 하는 산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노화, 생로병사에 의해서 산화라는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리 쓸데머리도 그 녹이 슬고
바쁘지도 않습니까? 두 가지 백한의 집에 의해서 우리는 물을 먹더라도 계속해서 물 부족으로 죽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덜 지연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배추 보면은 중국의 그 티베트 고원에 있는 그 내륙에 있는 배추하고 이쪽 산둥쟁이에 있는 배추 맛이 근본적으로 틀려요. 사람 재질도 틀리고 이것도 다 물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 분자들이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경주 지역에서 참 불행스럽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저거나 불안하게 떨고, 특히 그 바로 옆에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 터질까 봐서 더욱더 엄청나게 불안해 떴었는데, 그 원전이 터지게 되면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물들이 근본적으로 물이 틀리거든요. 그 중수라는 물이 중수.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아니고 그 물을 분자는 기존 있는 물 분자하고 또 물의 그 멜팅 포인트, 뭐 보일링 포인트 다 틀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이다라는 메시지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알칼리, 우리 몸은 pH가 7.4니까 알칼리 물이고, 물에서 왔다 물로 가는 인생. 이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저희가 따와봤고, 또 다른 불경이나 오늘 이 얘기 들었던 쿠란에서도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쿠란에서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잠잠워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쿠란에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은 잠잠하면 뭐 아주 신성적, 그 말 자체도 신성한 물이더라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카에 쿠란에 우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성한 물을 향해서 경배하고 또 뭐 마시고 그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러는데, 그 잠잠워터가 바로 이 알칼라인 물이더라고요. 미네랄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항산화 능력까지 좋은 물이고요. 자, 물 하면은 H2O입니다. 물에는 화학적으로 산성, 중성, 알칼리 세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물 구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결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가격도 높고 강도도 세고 그렇죠. 근데 흑연은 새카맣고 가치도 없고, 근데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 똑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은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루비라는 겁니다. 보석 루비. 보석 루비도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블루 사파이어. 이렇게 하나는 빨간색의 루비. 또 하나는 화이트 사파이어. 가치가 틀리고 색깔이 틀리고 강도가 틀리고 크기가 틀린데 얘가 또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치가 틀리고 사업의 규모가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의 씨앗, 물의 씨앗이 되었었는데, 이건 이제 단결정이라는 그 반도체 또는 뭐 여러 가지 특수 군사용, 제가 예전에 소련 대학원 다닐 때 소련 밀리터리 그 교수들한테 이 단결정을 사사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그 단결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씨드가 필요해요. 씨앗이. 우리 사람도 씨앗이 있어야만이 사람 이용되고, 또 요즘 뭐 경마장에 가면은 말들도 보니까 순말, 아주 강한 씨, 순말을, 또는 뭐 소도 마찬가지고 그 씨, 숫소를 활용하고 개 종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 인간들도 그 씨드, 사람들의 정자를
따로 전문적으로 뭐 쌈자라는 사람, 뭐 키 큰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마 그럴 날이 가까웠지 않나 상당히 무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적으로 제가 이 실험을 직접 해보니까 시드를 어떤 시드를 하냐에 따라서 크기가 완전히 틀리세요. 똑같은 원료를 아무리 많이 주고 수소 가스, 산소 가스, 그 다음에 먹이를 엄청나게 많이 주면에도 불구하고 이 블루사파이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엄청나게 많이 먹어 제끼는데도 키가 안 크고 살이 안 찌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더라도 금방 살찌고 키도 찌고. 이 사파이어가 그렇더라고요. 이 화이트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원료 공급해주고 수소 산소 공급해주면 쑥쑥쑥쑥 아주 잘 자랍니다. 이 레드 컬러의 루비 같은 경우도 잘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홀쭉하게 자라. 얘는 옆으로 크지를 않아요. 위로만 크요. 아무리 먹이를 많이 주더라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또는 루비 사파이처럼 결정 구조가, 그 다음 시드가, 오리지널 시드가 틀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특질, 그 사람의 그릇 크기가 틀림이, 저는 이 단결점 쪽에서 다른 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뭐 멸치 집안, 무슨 홍어 집안, 또는 사람도 무슨 뼈대 있는 집안, 그게 정말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좀 더 어려운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물 하면은 H2O인데 물도 이 단결점들처럼 구조가 분자가 틀립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에는 뭐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밖에 형제를 표현을 안 했지만 사실은 수십 가지 수소가 있습니다. 산소에도 세 개밖에 표현을 안 했지만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종류 크게 이렇게 18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물 분자들의 보일링 포인트, 또 어느 온도, 우리는 뭐 100도 끓는 온도 또는 어느 온도 영도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글라데시에 예전에 가니까 그 다음날 호텔을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밖으로 창밖을 내다보니까 20년 전 일인데요. 15년 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얼어서 죽어 있대요. 얼어서. 그 당시 온도가 15도 20도였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 얘기 나왔었는데 15도 20도 도저히 얼어서 죽을 수가 없는 온도였는데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도 물이 엄청 더럽고 열악한 물들입니다. 비소가 특히 많아서.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물 분자들은 G2O처럼 보일링 포인트가 높고 100도보다 높고 또 어느 온도는 또 0도가 아니고 한 4도 정도 드는 거예요. 조금만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엄청 추위를 느끼고 또 날씨가 그렇게 덥더라도 별로 그렇게 덥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온도가 조금만 낮아지면 엄청 치명타가 돼가지고 세포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이 얼어버리는 거죠. 그런 물들을 우리가 많이 마시게 되면은 우리 몸은 당연히 많은 질병을 갖게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물들이 방사능 오염된 물 또는 중금속들이 오염된 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맑은 물을 찾아서 미네랄 물을 찾아서. 자, 물에 대해서 다시 화학적으로 알아볼까요? 산성, 알칼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산성은 pH를 측정해 보면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옐로우 컬러로 변하고요. 알칼리 물은 파란 색깔로 변해요. 그리고 산성 물은 뭐 콜라, 사이다 뭐 그런 게 다 산성 물입니다. 그 술도 다 마찬가지고. 잘 어떤 물질을 잘 못 녹여요. 분자가 크기 때문에. 근데 알칼리 물에서는 그 녹차도 아주 잘 우러나게끔 만들고요. 특히 산성 물에서는 못 써요. 금방 녹이습니다. 근데 알칼리 물에서는 녹이 잘 안 쓸어요. 또 산성 물에서는 우리 세포가 금방 암으로 많이 변이가 되는데 알칼리 물에서는 암이 잘 변이가 안 되고 산성 물에서는 얼굴이 금방 또 주름이 많이 지고
노아가 일어나는데 알카리 물에서는 노아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알카리 성분이 많은 야채, 채소, 미네랄 물들을 드시라고 아이들 권고를 합니다. 물에 또 사랑하는 선율을 들어가 볼까요? 근본적으로 물 분자가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평상시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들, 수돗물, 정수기물, 미네랄물 전부 다 산화능력이 엄청 높아요. ORP가 다 플러스거든요.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물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옷이 녹이 잘 안 쓰는 마이너스. 근데 야채, 비타민C, 과일들이 이런 마이너스 물 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썩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도 이런 마이너스 물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년, 100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 살아두는 물, 살아두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항상 능력이 우리 몸도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 놓아가지고 금방 독에 치명타를 받게 되면은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항산화 미네랄 물이 필요하다. 자, 이 데이터 보시다시피 일반 수돗물, 정수기물, 바틀드 워터, 미네랄 워터들은 총각 트러스 쪽에 있고 녹이 금방 쓰는데 항산화 물이라는 것은 야채 채소들은 완벽하게 반대인 마이너스로 가야 합니다. 요즘 나이가 50살 넘어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자꾸 빡빡빡. 또 어떤 분은 아까 뇌신경에 좀 문제가 벌써 발생되기 시작하고 혈관에 당연히도 발생되기 시작하고 요즘 암 환자가 뭐 4명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 치매도 8명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배우자 또는 또 옆에 있는 동료분 또 부모님 치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분자를 갖다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 중에 뭐 코엔자임, 뭐 비타민 E 또 카테킨, 비타민C 이런 분자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보시다시피 분자량이 큽니다. 뭐 800배, 뭐 400배, 200배, 100배 수소에 비해서 분자량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항산화 물질을 먹더라도 우리 뇌 속에까지, 혈관 속에까지, 세포 속에까지 쑥쑥쑥 못 들어가고 겨우 그 세포 사이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뇌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수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뇌 속까지.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 가스를 직접 세포에다가, 뇌에다가 치매 환자들 또는 암 환자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 덩어리가 금방 덩어리 줄어들고 또 치매 일으키는 그런 프로테인의 일종인데 이게 서서히 분해돼가지고 없어지는 지금 사례의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소가스가 자동차, 퓨얼셀 이런 쪽으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또는 이제 에너지,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인체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구에는 사실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도.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마시고 모든 음식들이 CHO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분해가 돼가지고 수소를 먹기 위해서 저희가 먹는 거예요. 물도 H2O지만 결국은 수소를 분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수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소는 우리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름살로 우리에게만 하면 없어집니다. 주름살,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수소, 수소 주름살에 들어가게 됩니다. 빵 만들 때 마찬가지입니다. 빵 만들 때도 수소 집어넣고 가스 따로 CO2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이게 샤워, 이게 물이 이렇게 중요한 물인데 마시는 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샤워할 때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샤워기에 M 아비움이라는 박테리아가 항생돼가지고 우리는 샤워를 할 때 깨끗해지려고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샤워를 하면 할수록 M 아비움이라는 세균이 코 입으로 중요한 등으로 막 슬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38%의 질병 원인이 샤워기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방광암, 직장암, 그 다음에 항상 매일 뭐 피곤하다든가 건망증,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또 우리를 나쁘게 병 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정말 물로 함부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키워드 인큐어러블이나 금방 나눠드린 워터 포 헬스 쪽에 좀 더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또 20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제 큰딸 때문에 세제 안 쓰기 운동을 저희가 사실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세제를 빨래를 한다고 내 혼자 옷 조금 깨끗하게 입겠다고 세제 쓰면 쓸수록 엄청나게 그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제를 쓰게 되면 물이 한강으로 갑니다. 한강에 물이 오염돼요. 물고기 먹습니다. 물고기 우리가 다시 먹습니다. 세제를 우리가 먹습니다. 또 한강물 수돗물로 우리가 마시고 씻고 다시 세제로 마시고 씻고 밥하고 바다에 맛있는 해초 다 결국은 내가 버린 건 다 나한테 들어옵니다. 또 세제가 묻어있는 우리 옷 내복 입게 되면은 땀 참에는 세포로 다시 침투해가지고 우리 남성분들 정자를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집안에 씨 대를 끊게끔 할지도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아기를 못 낳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세제를 덜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세탁기 실험도 20년 전부터 많이 해봤는데요. 20년 전에 세탁기하고 지금 세탁기는 기능이 꽤 밑에 엄청나게 요즘 세탁 기능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맨물로만 세탁을 해도 오늘 하루 입고 빠는 거, 그 다음 아웃도어 이런 거, 뭐 와이셔츠 전혀 세제 없어도 빨리 잘 돼요. 근데도 우리 양 사장님도 아마 세제 다우트기에서 근무해서 아시다시피 얼마나 세제 교육을 세제 메이커들이 시키는지 세제를 안 쓰면은 큰일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향에다가 또 향으로 세제 교육을 시켜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이 안 나오면 빨래가 안 된 거예요. 컨트롤 해가지고 자살을 시키듯이 향이 우리를 그렇게 현재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세제를 샤워할 때도 세제를 좀 덜 썼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맛있게 먹는 오늘 뭐 미너미 드시러 간다면서요. 내가 맛있게 먹는 표를 위해서도 세제를 적게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누는? 네. 비누는 마찬가지죠. 비누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누는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연 비누는. 네. 자, 그래서 세제도 결국은 물로 변해되고 그 물 먹은 야채, 채소, 과일 또는 물고기 결국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이나 자연이나 결국은 한 가지가 아닌가. 자, 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옥. 옥. 고고. 2500년 전 또는 신라 시대 때 왕관에 주렁주렁 매달린 그게 옥이거든요. 근데 왜 임금님께서 주렁주렁 옥을 매달았을까? 또는 형상이 저렇게 고복이에요. 저 형상이 의미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게 모든 동물의 뱃속에 있는 애기 형상이 사람이든 돼지든 애기 형상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식물의 씨, 식물의 씨를 절단하면은 씨가 발화할 때도 저 형상이에요, 애기. 근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저 애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옥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또 왕관을 통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옥이 옛날에는 하늘과 인간과 매개 역할을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옛날 고대 시대 때 무덤 보면은 옥, 기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옥 성분들이 대부분 우리 인체에 뭐 세라믹 성분, 물론 실리카가 더 많습니다만 우리 인체 성분하고 상당히 교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파장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도 옥하고 인체가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꼭 그 옥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인체에 좋은 파장을, 감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건전한 정신으로, 옳은 정신으로 하늘과 그런 마음을 맞닿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믿어왔습니다. 자,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옥문화 역사, 고조선 2333년, 단군조선. 단군 할아버지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이씨조선처럼 그냥 단군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2333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016년을 더하면은 이제 4300년 되고 단군 조선 때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이 형성됐거든요. 근데 우리의 조상은 고조선 그 이전에 신시 배달국이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3800년 전입니다. 3800년 전. 여기다가 2000년을 더하면은 6000년, 7000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70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조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전시 조상을 이렇게 쭉 하니 찾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고조선 때 200, BC 2300년 전에 백제를 형성시킬 때 이제 전시라고 하는 어떤 전섭이라는 분이 열 분이 이렇게 시족들이 형성을 할 때 같이 내려오셨더라고. 근데 그 이전에 성씨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성씨들이 없는 거예요. 전씨나 여기서 부스다비 임금님들 성들이 없어요. 성들이. 그래서 우리의 그 선조들을 찾을 때 고려 이전에부터는 성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 고려 이전부터. 고려 이후부터 성을 좀씩 하사를 받아가지고 성을 쓰기 시작하고 족보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씨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름에서 성을 찾을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자, 물은 H2O인데 H 하나는 헬스고 하나는 해피, 모는 월드. 그래서 우리는 물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저 늙어야 된다. 다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저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늙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제가 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나가서도 사실은 항상 똑같습니다. 국제 뭐 세미나든지 전시든지 그쪽에서도 저희 한국에 어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글을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우리 동양의 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미국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하는 업무를 잠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오기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뭐 직장암, 방광암 그런 문제. 두바이 오늘 나왔던 두바이 정부 쪽에서도 세미나 유치기 와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또 문화부 장관을 만나니까 두바이 정부에서 또 물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더라고. 오늘 아침에 뭐 그 디살리네이션 워터라고 물이 부족하면 바닷물을 갖다가 금방 탐수화해서 먹으면 되는 거다라고 어떤 분이 발표를 하시던데 이 탐수화가 지금 큰 문제가 또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어요. 탐수화. 이 자연은 항상 수많은 그 시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형을 유지하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데 중용인데 중용.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고 밸런스,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밸런스. 평형을 유지하는 것인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항상 우리 화학 시간, 뭐 베이트도 다 마찬가지고 에이징, 시멘트도 항상 혼합 부분 하면은 에이징 타임이 확 필요하거든요. 술도 마찬가지고 숙성 기간이 항상 필요하고 사람도 뱃속에서 애기 키우기 위해서 숙성 기간이 필요하고 근데 물들을 수억 년 된 물을 바닷물 형성될 때 수억 년 됐거든요. 단 한순간에 끓여서 증발을 시켜버리면 물 분자 구조가 틀려집니다. 성이나 성질, 즉 에너지가 엄청 세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물들도 계속해서 샤워를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사람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 정부에서 아주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고 대학 교수들 또는 두바이 대학 교수들 모아놓고 그 원인을 좀 분석을 들어갔었는데 처음에는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가지고 미네랄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그걸 화학적인 미네랄을 집어넣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고 미팅을 하고 하는 와중에 결국은 물 구조가 분자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 급작스럽게 변하다 보니까 프리라디컬 옥시성이라고 공격력이 아주 세졌거든요. 우리 불안하면 항상 공격이 세지 않습니까? 불안해지면 사람이 안정되면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인도 사람도 볼까요? 인도에서도 당뇨 때문에 인도 정부가 아주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당뇨가 많고 부자도 뚱뚱해가지고 당뇨가 많고 근데 인도 사람들도 물이 엄청 안 좋거든요. 특히 이제 비타민 뭐 비철거라고 하는 특수 성분이 근본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당뇨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것도 물 때문에 그러거든요. 인도 사람들, 시골 사람들은 오히려 당뇨가 별로 없어요. 근데 도시 사람들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당뇨가 더 많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베지터리안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고기서 안 먹는 오직 야채 채소만 먹거든요. 시골 사람들은 더러운 물에 그냥 야채 채소 대충 씻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야채 채소 잘 아시다시피 겉표면에 각종 그 버그들 많거든요. 충들 비타민 B12가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 고기 속에.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오히려 당뇨가 안 걸려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 깨끗한 물에 있다가 깨끗이 씻어내고 전혀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계란도 안 먹거든요. 비타민 B12 흡수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2000년 전부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중에 엔자임 중에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그런 효소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비타민 B12를 먹더라도 당뇨를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어떤 물 분자는 꼭 필요하지만 어떤 물 분자는 또 이렇게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잠깐 국제 세미나가 전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a bacterial FIR air purifying photocatalyst and water vitalizing ceramic Bolivia from 1986. 제가 어떻게 무슨 미닝이 되어 스마일 한국말을 지금 처음에 세미나 하기 전에 한국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나는 상산약수 동양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좀 어려우니까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버티칼 리미트라는 영화인데요. 여기 모든 우리 사장님들 항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 얼마나 결정이 중요한지.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매달려 있어요. 드럼으로. 아버지가 맨 밑에 있습니다. 아들 보고, 위에 있는 아들 보고 밧줄을 잘르라 합니다. 밧줄을 안 자르면 아버지, 딸, 아들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사인을 하면 다 죽을 수도 있고 회사가 사살 수도 있고 매번 우리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박찬량 회장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공헌을 기여를 할 때만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고 달라이 라마라는 그런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오늘도 참 힘들지만 어버지라도 한번 웃어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하하하하 하고 웃어보시죠. 하하하하